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니 위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인이 추천하기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위장에 효과를 보았다고 하네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환자도 위장이 안 좋을 때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네, 도움이 보내주셨거든요. 됩니다. 네, 침 치료는 일단 체했을 때도 네, 우리가 맞아요. 한의원에 갈때 제일 쉬운 게 이제 체했을 때 그렇죠. 가서 침 맞으면 사관이라 그러죠. 양손에 합곡혈하고 양발에 세충혈. 그래서 네 군데 네. 관문이라 그래서 네 사자에 관문 관자에서 사관이거든요. 그래서 팔다리 하나씩 맞으면 사관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위장 쪽에 중안이라는 혈자리 명치하고 배꼽 중간에 네. 눌러보면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체기가 있는 분들은 거기가 체하지 않았어도 아파요. 네. 예. 근데 체하면 거기가 더 아프고요. 이게 오래되면 그 담음이 쌓이는 자리인데 담적병이라는 게 이제 생기죠. 담적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안 부위에 담음이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가지고요. 점점 원반 모양으로 커집니다. 근데 이거는 검사하면 안 나와요. 검사에는 안 나오고 위 내시경 검사에도 안 나와요. 근데 잡혀요. 이렇게. 본인이 본인이 만져보면 만져보면 누가 만져도 잡히는데 네. 내시경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내시경으로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몸에 이상 물질인데 검사상으로는 나오지 않는 건데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오랫동안 양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위궤양이나 위출혈 이런 게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면역 억제제에 의해서 네. 메토트렉세이트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위장 출혈이나 위궤양이 생기는데 침을 맞으시면 일단 도움이 되고요. 네. 이분도 분명히 누르면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배에. 그러니까 침을 맞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양약을 오래 복용해서 위가 나빠지신 분들, 위가 싸하게 아프신 분들, 위궤양이나 위염, 위출혈 있는 분들은 양배추가 제일 또 도움이 맞아요. 됩니다. 그 얘기 예, 들었거든요. 양배추. 양배추랑 브로콜리를 섞어서 갈아서 마시면요. 네. 즉각적으로 좀 효과가 나요.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1대1로 그렇군요.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민간요법으로 유금피라 그러는데 한약재로 느릅나무라는 게또 있어요. 그 느릅나무라는 게그위 벽을 좀 보호해 줍니다. 그위 네. 염증을 좀 제거해 주고요. 그러니까 위장 장애로 힘드신 분들은 민간요법으로는 느릅나무 네. 이걸 한 8g 정도 물 500에 500ml에 끓여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은 네. 그거를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마셔주는 거예요. 하루 아침, 동안. 예, 저녁으로 아침, 이렇게. 저녁으로. 그 느릅나무 물만 마셔도 위 염증이 좀 가라앉고요. 위벽 보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양배추 브로콜리 액 같은 거 드시면 좋고, 실제로 이거는요, 그제 환자분들 중에서요, 네. 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액, 그 유기농 매장에서 네. 사서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항상 드시면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좀 본다고. 편안해지는 걸 그렇죠. 느끼시나 예. 봐요. 그러니까 위장이 편해야지 일단 컨디션이 좋거든요. 예. 맞아요.